도장이 멀쩡이라던 선배 언니를 잘라서요.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. 그랬더니 반전해. 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. 울지 말아. 어? 괜찮아.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너야.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도 마를 거야. 나영이! 샤! 힘을 내! 어메 더 울어 더 울어. 섹시 나도 섹시처럼 그렇게 슬플 때 그럴 때 이렇게 빨래를 하는 거요. 맞아.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방에 다들 딸려 똥기저귀 앉아서 빨 때도 아이고 남들은 뭘로 한숨이 그냥 푹 나오지 막 빨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요. 에라이 똥바가지를 갖다 써다 보았다 그냥 천천히 걷더라. 그게 많이 울지는 마라. 빨래가 바람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.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도 마를 거야. 자 힘을 내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슬픔도 억울함도 같이 녹여서 파는 거야. 할머니 와봐.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밟다 보면 힘이 세.